근사한 스위치 커버로 바꾸기. 안녕하세요. 예쁘게 살림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남편 서재를 단장하면서 이 서재 분위기에 어울리는 스위치 커버로 교체를 했습니다. 사실 스위치 커버라고 하면 뭐 그다지 그게 중요한 요소인가?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테리어 분위기나 컨셉에 맞춰서 예쁜 스위치로 바꾸시면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구매한 스위치는 이렇게 클래식한 분위기의 토글 스위치입니다. 사실 남편 서재는 1국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3구가 더 예쁜 것 같아서 3구로 구매했습니다. 스위치 같은 경우는 보통 대부분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선을 직접 연결해야 하는 제품이라서 제가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하나씩 풀고 전선을 하나씩 끼워 주었습니다. 네, 전선을 다 연결해 주었으면 열 수축 튜브를 끼워 줍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제품마다 조금씩 옵션이 다를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제품에 맞춰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네, 열 수축 튜브는 이렇게 열을 가하면 쪼그라들어서 그 부분을 안전하고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커넥터를 끼워주고요. 3구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개짜리 커넥터도 끼워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1구만 쓸 거라서 이렇게 다 조립할 필요는 없었어요. 네, 지금 전원을 내려놔서 좀 어둡기는 한데요. 네, 뭐 보시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스위치 밑에 보면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갈 수 있는 홈이 있어요. 보통은 중심에 있는데 얘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다가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서 톡, 네, 이렇게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이제 스위치가 나오는데요. 십자 드라이버로 바꿔서 요 나사를 풀어줄게요. 사실 왜 장갑을 낀 거죠? 어차피 지금 두꺼비 집을 내렸는데. 네. 애니메이. 이걸 풀어주면 이렇게 스위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스위치 바꾸실 때 헷갈리신다 싶으면은 미리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사진을 찍는 것보다도 그냥 하나 빼고 하나 끼고 하나 빼고 하나 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손쉽습니다. 이게 1구 스위치인데 왜 3구 스위치를 샀느냐. 이게 1구는 약간 뭐랄까 좀 볼품이 없어서 그냥 3구 스위치를 한 겁니다. 별 의미 없어요. 이 밑에 두 개는 안 쓸 겁니다. 네, 이 위에 두 개만 쓰려고 이렇게 네, 꺼내놨고요. 얘네들은 안 쓸 아이들입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얘네들 그냥 없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부분엔 이렇게 마개도 덮어서 잘 접어서, 왜냐면 뭐 나중에 뭐 마음이 바뀌어서 어디 3구 스위치 하는 데다 얘 넣을 수도 있으니까 요 뽑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대로 놔두고, 여기 보시면 하나가 파란색, 하나가 하얀색 선이 있는데 선 색깔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할까? 이게 어느 쪽이 위아래인지 잘 모르겠네. 옥록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요거를 떼려면 여기에 요거 보이시죠? 요걸 누르면서 얘를 빼줘야지 빠집니다. 요거를 누르면서 빼면은 이렇게 쏙 빠지죠. 그러면은 빠진 아이를 딱 끼고 또 빠진 아이를 엮고 하면은 되는데 클립토가 되게 구멍이 들어갔다. 빡빡해서 엄청 잘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요쪽, 아이고, 네, 맞췄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여기에, 아이씨, 커넥터 하나 써야겠다. 도망갔네.
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여기 넣기 전에 불이 잘 들어오는지 두꺼비집을 다시 올리고 불을 켜보죠. 오, 불이 켜져 있었던 거야? 네. 이게 아니지. 맨 위에 거였지? 네, 잘 들어옵니다. 근데 온 오프.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요 넣어서 정리할게요. 손이 너무 길어요, 지금. 여기. 나사를 여기에 들어가서 저기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맞추기가 되게 어렵네요. 짜잔! 이렇게 스위치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원래 있었던 하얀색 플라스틱 커버 스위치보다 훨씬 멋있죠? 조명의 하드웨어들과 같이 통일된 느낌을 주었고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가구들과도 통일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남편 서재를 꾸밀 때 생각했던 컬러가 바로 이런 블랙,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공간, 그리고 스틸 소재였습니다. 그래서 블랙과 스틸로 이렇게 스위치도 교환해 주었더니 훨씬 통일성 있는 인테리어가 된것 같아요. 이런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말고 예쁘게 공간 연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